이런 것까지 다 따라해야 돼? 아, 너무한 거 아니야? 이걸 어떻게 다 따라해? 보통 여러분들 궁금한 게 이거를 다 따라하나요? 여러분들 제가 아주 병신 같은 걸 봤는데 정신이 아주 지랄 맞은 행동을 하더라고요. 쌀 준비하세요. 아니 뭐 하시는 겁니까 도대체? 체인버 카드. 아, 나이스 나이스 에이스. 야 김남홍 네 오빠잖아 친오빠잖아 말투가 둘이 똑같은데 모르는데요 이지랄 이지랄 저 이모티콘 저거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은 예비군으로 인하여 방송이 없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엄마 이지랄하고 있네 서바이벌 하고 오는 거야 서바이벌 이거 왜 뭔 지랄이야 대학생이 강한 이유는 개강에서 아재 개그 광고 꺼놔서 안 나와요 근데 저도 이제 광고를 키겠습니다 5분에 한 번씩 나오면 되죠 이러면 돈 한 푼 안 줄 수 있게도 광고라도 쳐봐 어떻게 키죠 근데 아 그렇죠 제가 찾아야죠 찾을 거예요 저도 아 여기 있네요 8분에 한 번씩 할 거고요 광고 길이는 3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광고 시작 예정을 안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갑작스럽게 광고가 나오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를 없애지 않는다면 역겸 돈으로 방송을 암살시키겠어 아 역겸 안돼 30분이네요 가보겠습니다 제가 퇴근하면서 보긴 했는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카페 올린 새끼 다 죽여버린다 내가 이런 것까지 다 따라해야 돼? 아, 너무한 거 아니야? 이걸 어떻게 다 따라해 보통 여러분들 궁금한 게 이거를 다 따라하나요? Nope. 맛있다. 근데 우리 끝나고 뭐해? 뭐 재밌는 거 없나? 재미난 얘기 하나 해줄까요? 아 뭐예요 아저씨? 유명한 홍 박사님을 찾아갈 걸랑요? 그랬더니 이 흔적도 홍 박사님의 아, 아세요? 그거 따라하는 거다. 홍 박사님을 아세요? 이거 어떻게 두 번 다시 돼? 좀 전에 나오지 마. 홍 박사님을 아세요? 그래서 이쪽으로 유명한 홍 박사님을 찾아갈 걸랑요? 그랬더니 이 운동을 하면 가슴이 커진다는 거예요. 한 남자가 어깨를 툭툭 치대요. 잠시 후 기본 진산도 죄송합니다. 저도 모르게 습관이 돼가지고 정말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. 안 먹었어 물통 여기 있어. 봐요. 오 야야야 이게 뭐야 미친놈들아 내가 여기다 대고 상당한 대통령 홍준표 리버 이 지랄 해주길 바랬냐고. 야 근데 그 그림은 존나 아까 웃긴데 그거 실 수 있는 신당 아, 신돌이면 신당 양당 한 아이고 다시 한번 우리 아이고 씨 야 소리 꺼지라고 소리 꺼지라고 더럽게 어딜 만지는 거야 이걸 원한 거야? 새끼 손가락 걸고 꼭 약속해줘요 일거기를 김준표 아 우리 만두 상전님 제 영도 봐주신 것이 감사함으로 제 이름 한 번만 불러주세요 보직군형입니다 아 그래요 우리 군형님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두 마리의 개지렁이처럼 서로를 탐했다 하나라고 봐도 무방하였다 닥쳐! 혼자 키스하는 법 알려줄게 현미 새끼들 키스하고 싶어서 그냥 저런 영상만 보고 찾아보네 나 알려줄게 일단은 주댕이를 이렇게 그런 다음에 네 혀 있지 이걸로 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해 가을이 되자 지붕 위에 커다란 닭이 주렁주렁 열렸어요 아버지 톱질하세 톱질하세 슬근슬근 톱질하세 어씨 이 개새끼들아! 혹시 홍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? 뉴진스 하이포예요?
어, 혹시 홍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? 뉴진스 하이포예요. 아, 저 안녕하세요. 혹시 그 소방서가 어디? 뉴진스 하이포예요. 예? 아, 이 이분 너무 이뻐요. 뉴진스 하이포예요. 스페셜 은행장님 어디 계신지 아시나요? 아, 저 뉴진스 하이포예요. 뉴진스 하이포예요. 오! 오 씨. 아, 이거 안 돼. 미친 씨. 네, 이러다 저 한 대 뒤. 아해 가오다. 아해 가오. 이게 왜 정지사야? 여자만 봐도 뭐 정지야 이제. 가운데 숫자를 봐주세요. 절대 눈을 떼지 마세요. 네. 조금만 더 집중해 주세요. 이거 그거네. 이거 한 다음에 이제 다른 화면 딱 보여주면 이제 다르게 보이는 거 아니야? 천장을 8초간 바라보세요. 8. 끝났어? 아, 뭐 나왔어? 야, 잠깐만. 나름대로 좀 그래도. 자, 어, 씨발. 야, 500원. 내가 언제, 내가 뭐 500원 가지고 뭐라 했어요, 내가. 어, 빠져 들어간다. 네, 저 염색했어요. 어, 좀 크게 볼까? 오, 씨. 기완님에게 어... 미안합니다. 어이씨! 피로 어디에서 오는가? 간 때문이야, 간 때문이야. 피곤한 간 때문이야, 피곤한 간 때문이야. 나를 풀어줘야. 호박김주. 어! 손 좀 한번 풀어볼게요. 누구 노래야 이거?